지난 6월 2일 금요일 우리 야간반 일조는 PPT 제작을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전 10시에 영등에서 모여서 우리 조원들은 먹고 보고 체험하는 영등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영등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떠한 여행 컨셉으로 우리가 여행을 할 것인가, 크게 보고 먹고 그리고 체험하고 느낌적으로 우리의 여행 컨셉을 잡았습니다. 먼저 영등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남계 박연선생의 고향으로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옛부터 영등 사과로 유명했었죠. 사과와 배와 포도 등의 맛있는 과일이 생산되는 과일의 고장이고, 또 감나무 가로수로 거리가 이루어진 곶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농가가 포도를 재배해서 40여 군데의 와이너리가 있는 전국 최다 와이너리 생산지로서 와인의 고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크게 볼만한 구경거리 없지만은 소소한 볼거리가 많은 관광의 고장으로도 영등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 컨셉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음미하면서 국악을 체험하고 와이너리에서 영등 와인을 시음하는 그런 순서로 정했습니다. 영등은 11개 읍면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닌 곳은 남부지방에 있는 한관면과 양산면, 요 신천면 세 군데를 여행을 했습니다. 결국 3분의 1 정도밖에 여행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소개하는 것 말고도 여행은 볼거리가 한 곳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방문한 곳은 노은리 평화공원입니다. 노은리 평화공원은 한국 전쟁 당시 노은리 쌍문다리에서 수백 명의 양인이 북한군의 첩자들이 섞여 있다고 오인을 받아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공원입니다. 이제는 가슴 아픈 추억을 잊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며 장미꽃으로 우거진 평화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제가 10년 왔을 때만 해도 그 노블리 그 공원 하면은 기껏해야 기념비와 군용 비행기 그리고 탱크 등 몇 개의 전시물만 풍량하게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실과 부속 건물 그리고 또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넓은 광장과 장미꽃으로 우거진 아름다운 정원, 군데군데 이 연못이 있었고 또 정자가 있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좀 힘이 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으로서 아주 잘 가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대가 거의 다 장미꽃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장미 터널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 새들이 집을 지어서 여기 지나가서 사진 찍으려 하니까 새들이 막 공격을 해서 우리가 당혹감을 감지 못한 그날 일도 있었습니다. 노은리 평화를 거쳐서 두 번째로 영동 한천팔경 중 제1경이라 하는 원류봉을 돌아보았습니다. 원류봉은 달도 멈다 갈 만큼 아름다운 경치로 아주 이름나는 곳이죠. 그리고 KBS 1박 2일 첫 번째 촬영 장소가 바로 이 원류봉이었습니다. 그 원류봉은 관광객들이 많은 둘레길이 있는데 원류봉에서 시작한 이 둘레길이 인근에 있는 반야산을 감싸고 위쪽으로 백화산을 올려다보면서 상주까지 연결된 아주 좋은 산책길로 조성된 것이 바로 원류봉이었습니다. 그 원류봉은 말 그대로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초승달이 이렇게 아름답게 형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푸른 물결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따라서 정자도 멋지게 놓여져 있었는데, 충북 영동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바로
원류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송어 관광지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송어 관광지로 가는 길 입구에 강선대라고 있는데 이 강선대는 그 양산 8경이 중에서 제2경이 이 바로 강선대입니다. 이 강선대는 특히 주변에 이 바위와 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바위는 양기를 의미하고 물은 음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양기의 바위와 음기의 물을 소나무가 연결시켜주는 천하의 명승지가 바로 이 강선대라고 합니다. 해서 신들도 놀다 가는, 신선들이 놀다 가는 그런 절경, 이 강선대. 여기는 두 개의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에는 조선시대 중기 때 아주 유명한 한학자인 이한놀 선생과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백호 임재 선생이 쓴 친필 현판이 이 정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임재에 관한 일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호 임재. 어려서부터 시문학에 능통했던 이 임재가 30세에 과거에 급제한 후 서도 변마사로 부임하는 길에 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개경을 지나게 됐는데 그 개경에는 30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황진이 묘소가 나락한 언덕배기에 황량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풍류에 겨워있었던 이 임재 선생은 그 황진이 묘소를 찾아가 만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과 죽은 사람에 대한 넋을 미뤄하고자 술 한 병과 닭 한 마리를 안주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서는 넙죽 절을 하고 가서 거기서 시를 읊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3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임재가 지은 그 시가 바로 청초 우거진 고래 그렇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잠한다 누웠난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고. 잔자가 보날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참 멋진 시죠. 황진이를 만나 술 한잔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읊은 시가 바로 이 청초 우거진 고래 그런 시입니다. 옛 피생의 무덤 앞에서 풍류를 보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벼슬아치 사대부가 한갑 그 하찮은 기생 무덤 앞에서 넋을 잃고 절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부임지인 평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탄핵되어서 벌써 파지를 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값치고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임재의 그 청초 우거진 군의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임재는 그 이후 당쟁에 휘말리가 싫고 또 벼슬에 관심이 없어서 전국 유명한 명승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한시를 남긴 그러한 시인이 되겠습니다. 이 백호, 호가 흰백자의 호수호자입니다. 이 호수호자와 관계된 송호 관광지로 저희 가봤습니다. 송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나무와 호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송호 관광지입니다. 송호 관광지 가본 사람 아시겠지만 여기는 3,400년 된 오래된 소나무가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 넓은 강변에는 그 85,700여 평의 그 넓은 광변에 소나무가 우렁차게 아주 꽉 들어차 있어서 산림욕을 즐기는 사람과 야행객들에게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아주 좋은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발행된 2021년 6월에 준공된 이 송호 금강 물빛 다리가 있습니다. 이 강 위로 300여 미터의 다리를 따라 걸으면서 밑 아래의 강물을 품어는 그런 아름다움도 낭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서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소모 관광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서 저희들은 그 양산면에 있는 자락을 근대국으로 두어진 그런 강변을 돌아보았습니다. 1.5km의 뚝방길에 황금색 금경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계국은 번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가 갈수록 계속 이 넓은 황금색 금계국이 퍼져나가서 지금도 주말이 되면은 사진작가들이 여기 와서 아주 좋은 장면 찍으려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자락을 금계국 강변이었습니다. 쭉 돌아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갔어요. 5시가 지나고 6시가 다 왔습니다. 배가 출출한 이제 먹는 얘기도 넘어가야죠. 자, 우리가 점심은 뭘로 먹었을까요? 점심은 그 월봉 근처에 있는 강산가든에서 먹었습니다. 이 강산가든은 쏘가리와 또 빠가와 맥이 매운탕으로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일 비싼 쏘가리 매운탕을 먹으려 했는데 마침 요즘은 그 산란기라 금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두 번째로 좋다고는 우리 빠가 매운탕을 먹었는데 이 빠가 매운탕의 얼큰하고 진한 풍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날이 금요일 평일인데도 일찍 11시 반쯤 갔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꽉 껴차 있었습니다. 그 빠가 매운탕을 다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넣는 라면 맛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매운탕의 백미는 맨 끝에 먹는 그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실 때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사전에 꼭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녁 먹은 데는 이 옥계폭포에 있는 그 폭포 가든으로 갔었습니다. 그 옥계폭포 입구에 있고 여기는 우렁쌈밥이 유명한데 우렁쌈밥과 황태구이와 황태 해장국을 전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국과 다른 곳이 있다면 쌈밥 뒤에 대개 고기가 나오죠. 수육이. 근데 여기는 수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렁 쌈밥의 그 맛과 그 신선한 야채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폭포가든의 우렁 쌈밥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또 시작을 해야죠. 보고 먹었으니까 이제 체험하는 데로 가겠습니다. 체험. 영동국악체험장. 우리 박연 선생님 고향이기도 한 이 영동국악체험장에서 저희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북이 있다는 천고각을 갔습니다. 이 천고각에서 옛날 궁중 박사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멋있게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 찍으라고 우리 또 국장님 여기 같이 못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만 늘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고 이 북을 쳤습니다. 이 천고 북소리가 아주 깊고 은하게 울려서 한 번, 세 번 둥둥 쳐서 이게 하늘에 들리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러니까 천고 북처럼 요 체험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치는데 3,000원 그리고 의상비가 2,000원 해서 5,000원만 내면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이 천과 타북 체험도 제일 했습니다. 자 이제 체험하는 거 또 있죠. 북 또 있습니다. 카페 어게인에 가서 우리 삼부문을 들렸습니다. 이 카페 어게인은 커피도 팔고 쌈마차도 팔고 대추차도 팔았지만은 이 카페 주인은 보살필중 전수자 조희열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겸 전통점 연수를 겸하고 있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직접 삼고무 체험 두 분 이렇게 치는 국자분도 부탁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 북 세 개가 있다 해서 삼고무입니다. 그리고 이 북치는 체험까지 했는데 이 자연 경관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멋진 숲속의 궁전처럼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오고 내려다 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야간 조명은 더 빼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딘 와이너리. 이 영동의 포도의 구장이고 또 와이너리가 40여 개가 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영동군입니다. 그리고 전국 그 와인 생산량의 50%가 영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오드린 와이너리를, 이 오드린이라는 말은 이게 오드린, 린이 그게 달이라는 뜻이라 하고요. 오드르라는 것은 물이고, 그래서 달의 물방울 이런 뜻인데, 이 오드린 와이너리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드린 하면 오드리. 오드리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오드리? 햇벌이 생각나죠? 이음이 비슷해서 그 가는 아실대로 들어가는 벽면에는 오드리 햇번에도 쫙 살살 돼 있었습니다. 저도 오드리 햇번에 나온 로마의 휴일, 그레고리 팩이 나온 거 너무 인상적이었죠. 지금 봐도 가슴이 찡하고 진정한 사랑은 바로 저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 오드린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이 오드린 와이너리는 또한 이 사장의 아버님이 직접 포도 농사를 짓고 그분은 영국에서 포도왕으로 수상을 받은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포도를 재배하는 것들부터 와인까지 제조하기 때문에 포도를 어떻게 생산해서 와인을 만드는가까지 우리가 소규모 가족 단위의 체험 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오드린 와이너리였습니다. 이름도 아주 이 사장님이 박천명이더라고요. 박천명. 이름도 아주 하늘의 어떤 명을 받고 와이너리를 운영해야 된다는 중대한 사명감과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젊은 영농인이었습니다. 축하를 보냈고 앞으로 잘될 거라고 저희들이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도 주막과 같은 KBS 프로그램에도 다수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많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저희들이 간 곳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황간면하고 양산면하고 심천밖에 가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여덟 군데를 더 다녀야 영동은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그 영동이 유명한 환경은 없지만은 소소한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과일나라 테마공원이라든지 영동도 와인터널, 와이너리 있죠. 물안개고 또 옥계폭포, 양산팔경, 민주지산, 삼도봉 아주 볼 곳이 많은 곳이었고 여름이면은 과일 체험을 할 수 있고 가을이면은 곶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다양한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은 누구와 함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5 멤버스 미라마나 가족의 사진 찍었을 때 5시 함께하는 시간은 순간순간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 동안 체험한 그 순간순간은 아직도 꿈결만 같고 언제 다시 이러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들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 많이 주는 우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동 여행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